안녕하세요. 간밤 현지 일면 이건입니다. 자, 5월 3일 영국의 현지 일면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케빈 드브라이너가 맨시티가 만약에 다음 시즌에 유럽에 진출하지 못한다면 자기도 맨시티를 떠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맨시티 상황을 한번 짚어볼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맨시티가 그 재정적 페어플레이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 축구연맹은 이제 맨시티에게 2년간 유럽 대항전 출전 금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동시에 2,500만 파운드 정도의 벌금까지 때린 상황인데요. UEFA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맨시티가 그런 재정적 페어플레이를 위반을 했다. 특히 이제 모기업에서 들어오는 차익금을 이제 다른 식으로 이제 회계를 조작을 하면서 자신들의 그 재정적 페어플레이 룰을 어겼다라고 이제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맨시티가 우리는 결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CAS에 제소를 했는데 이 CAS에 이제 그 상황 제소를 하고 난 다음에 히어링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서로의 의견을 듣고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7월 정도까지 쉽지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CAS에도 맨시티 건 뿐만이 아니라 이 전체 스포츠 그 사법중재재판소기 때문에 또 많은 그 안건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월 말까지 사건이 너무 밀려있고 특히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가지고 계속 심리가 열리지 않고 히어링이 열리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판결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7월까지도 판결이 내려지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CAS에서는 3명의 패널이 이제 참석을 합니다. 한 명은 맨시티에서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이제 그 상대방이 UEFA에서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 마지막 세 번째 한 명은 이 CAS에서 선출해서 이제 패널이 되는, 저지먼트 패널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항소에 이제 맨시티가 이렇게 항소를 했는데 제소를 했는데 여기에 실패를 하면 2년 그 유럽 대항전 출전 정지 징계가 바로 시행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맨시티의 그런 제소가 받아들여지면 이 징계가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1년 정도 경감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어쨌든 자, 이런 상황에서 케빈 데브라이너는 만약에 우리가 유럽에 가지 못한다면 나는 팀을 떠날 것이다 라고 그런 식의 뉘앙스로 얘기를 했고요. 이게 비단 아마 그 케빈 데브라이너 뿐만이 아닐 겁니다. 만약에 맨시티가 CAS의 제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정말 유럽 대항전에 나가는 것이 무산이 된다면 결국에는 케빈 데브라이너 말고도 다른 선수들도 맨시티를 떠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맨시티 입장에서는 이번 CAS에서의 그런 제소, 그런 항소, 그런 법적 다툼이 상당히 자기네들에게 크고 필수 불가결하고 정말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큰 판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프로젝트 리스타트, EPL의 프로젝트 리스타트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시즌을 재개하려는 그런 움직임 자체를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프로젝트 리스타트라고 명명을 하면서 계속 시즌 재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몇 가지 이제 키 데이트를 보면 5월 11일에는 이제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이 훈련장으로 돌아오는 그런 날짜로 정했습니다. 물론 돌아와서 사회적 거리 유지를 하면서 그 많이 이제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아스날 같은 경우에도 선수들이 그냥 피치 위에서 뛰는 거 정도, 그러니까 홀로 뛰든지 한 명 있으면 다른 사람도 못 쓰고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를 한 채로 그렇게 훈련하는 모습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일단은 11일부터 계속 훈련을 하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훈련을 하게 되고요. 5월 25일에 이제 그때부터는 제대로 된 팀별 훈련, 이제 예전과 같이 그런 훈련을 시행을 하겠다. 라는 것이 프리미어리그의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6월 12일에 리그를 재개하겠다라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지금 이 재개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걸 좀 이제 데일리 메일, 메일 온 선데이에서 짚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는 리그가 끝났습니다. 프랑스는 파리 생제르맹의 우승을 인정을 했고요. 아미앵, 투르가 강등이 되고 2부 리그에서는 로리앙이라든지 랑스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덜란드는 시즌을 끝냈습니다만 챔피언은 없는 걸로, 올 시즌은 챔피언 없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뭐 벨기에 같은 경우에도 시즌은 끝냈고요. 여기도 여기는 이제 클럽 브리에가 우승하는 걸로 그렇게 서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시즌을 끝냈습니다. 그러면 프랑스, 벨기에, 이제 네덜란드 외에는 어떤 상황이냐? 이탈리아는 5월 18일에 훈련을 시작을 하면서 그 훈련 시작한 걸 보고 훈련의 상황을 보면서 다시 재개할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할 예정이고요. 스페인은 5월 4일부터,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죠. 내일부터 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은 5월 9일에 리그를 재개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5월 16일로 연기가 될 듯하고, 특히 FC 쾰른에서 3명의 선수가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약간 좀 불명확하고 불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뭐 어쨌든 언젠가 재개를 해가지고 7월 말까지는 시즌을 끝내고 싶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만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 아니면 제 3지역인 알가브레 같은 데서 모여서 그냥 나머지 경기를 하자라는 그런 안들도 나오고 있고요. 덴마크, 폴란드 모두 5월 29일에 시즌을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프리미어리그가 그들의 바람대로 6월 12일에 리그를 재개할 수 있을지, 그리고 재개를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어떤 포맷으로,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진행을 할지, 재개를 할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밤 현지 일면 5월 3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